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최근 한강변에서 목격됐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바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강을 뛰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고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월드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제가 더 발언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월드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해왔으니까 진짜 월드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 이런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도 뭐 아버지 말씀에 가장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논란의 이사진이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왜냐하면 네. 아니 손흥민 선수 같은 슈퍼스타가 설마 내가 본 손흥민 선수가 만약 한강변을 뜰 리가 없다. 네. 처음에 애초에 시작했다고 어?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 맞네. 뒤엔 또 아버지가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예.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한강변에서 손흥민 선수를 봤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화제가 된 건데 예. 아버지가 한국에서까지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는 건가라고 이제 소문이 퍼졌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저 남성은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아마 트레이너인 것 같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들이 보통 외부로 나가면 모자를 다 쓰거든요. 예. 모자도 안 쓰고 고글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하고 저렇게 한강변을 뛰는 모습이 정말 손흥민 선수가 운동만 생각하는구나. 예. 한국 와서도 폭염 속에서 본인의 그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예. 원래 모든 이들의 대체적인 예상은 저 뒤가 바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아니냐. 여전히 아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또 지가 행복해하니까 항상 제가 살얼음판 가듯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리고 선수생활? 너 어렸을 때 그 잘 나가던 선수들 지금 이름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부상도 그렇고 실패를 하는 것들이 지금 흥민이한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인 예 그다음에 몸 관리 잘해서 은퇴 시기를 1년 늦춰야 된다. 결국 이 화제 사진의 핵심은 네. 손흥민 선수는 역시 연습벌레다. 네. 아, 훈련에 참 집중을 잘한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엄격함. 이 두 네. 가지가 합쳐지면서 네. 결국 스타는 축구 스타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네. 교훈까지도 주는 거네요.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예. 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이번에 자신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저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예. 어쨌든 손흥민 선수 자기 스스로는 앞으로 더 향상될 공간이 있다고 여긴다는 거거든요. 예. 더 향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예. 저런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한다면 내년에는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 손흥민 선수 목격담과 함께 이효리 시부부의 카페 논란까지 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이슈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